여기 오시기 전에 그 식자재 납품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. 어떻게 돈이 좀 됐을 것 같아요. 그 해에 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물가가 확 높아지잖아요. 그럼 나는 입찰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뽑아주면 손해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옛날에 또 뭐 소파동, 돼지파동, 뭐 닭파동 그래 되면은 막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대가 많이 솟거든.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. 아, 그 입찰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. 그렇지, 정해져 있으니까. 요즘도 억 정도 가면은 그게 크잖아. 요즘 크죠.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알게 모르게 뭐 또 접대도 좀 해야 되고 접대를 하긴 했는데 또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지. 그럼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왜 이걸 하지?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나? 내가 딸애가 둘이가 있거든. 애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도저히 그 스트레스 못 이겨가지고 사실 내가 로프를 하나 들고 아이고 이게 참 로프를 들고 왔다는 거는 이 깊은 산으로 아 잠깐만 아 그 내가 그 깊은 산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. 비열한 생각이지만 그 정도로 견디지를 못했어.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탁 붙여 물고 근데 담배를 붙여 물니까 또 소변이 마렵더라고. 소변을 이쯤서 가봤어. 이렇게 쭉 이렇게 가가지고 이쯤서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데 아 이것처럼 산삼이 보이는 거야. 산삼이요?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확인을 했어 이렇게. 정말 산삼이 맞는 거라. 진짜 산삼?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. 산삼이요?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?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?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. 신이 계신다면 너희 놈 죽지 마라. 이래가 선물로 주신 어떤 그런 그날 이후 다시 태어났다는 자연인. 하루 3시간만 자면서 5일장에서 물건을 팔았고요. 몇 년 후엔 작은 가게도 차릴 수 있었죠.